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알서포트고요. 종목 코드는 13137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6일 오후 1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알서포트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2.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만 원과 9,700원 요 사이 박스권 안의 흐름을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상승이 좀 계속 막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는 분이고,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8월 5일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초과하는 이런 식으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01억, 그래서 예상치 이 컨센서스를 좀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어제 조금 반등이 좀 나아졌죠. 반등이 조금 나아졌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4.7%까지 상승이 조금 나왔다가 다시 또이만 원, 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시가가 이제 만 50원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갭 뛰어가지고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대로 만 원을 완전히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스권 하단인 9,700원대까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테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 테마가 많이 약해졌죠. 코로나 테마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겠고, 하지만 이 알서포트라는 회사 자체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원격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이 알서포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원격 솔루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있어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여기 회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다는 그런 소식에 메타버스 테마가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메타버스 굉장히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런 큰 흐름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알서포트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보이시죠? 알서포트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메타버스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테마로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진 않은데 요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강력했던 그런 메타버스 테마주들처럼 다시 또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그렇게 부각이 되어 있진 않아요. 거기다가 오늘 좀 빠지는 이유가 이제 알서포트가 그때 카카오뱅크 쪽으로 엮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카오뱅크 수요 예측 사상 최대 하면서 솔루션 공급을 하고 있다고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이 나아졌던 그런 부분인데 뭐 이때도 그렇게 강하게 오르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거나 좀 반응이 있긴 했었고 이 카카오뱅크 관련주로서 엮였던 부분인데 사실 요게 사실 재료 소멸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또 엄청나게 계속 큰 상승을 보여주다 보면은 또 수혜주로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따상은 안 됐어요. 더블로 시작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겠고 뭐장 초반에 쭉 많이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주로서 약간 재료 소멸의 느낌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그렇게 많았던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있었고,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오늘까지 좀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쪽에서 물량을 좀 던지고 있고,
외국 창구 매도로 잡혀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매도가 많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이 박스권 9,700원 라인 때만 잘 지켜준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시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이 구간 안에서 계속 횡보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지금 이 21선 좀 급하게 내려오고 있는 요거를 어느 정도 수렴을 시킨 다음 좀 넘기려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이제 이번 주봉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큰 상승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온 동안은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붙지 않으면서 빠졌던 부분이 있겠고, 10주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감이 되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잘 버텨줬어요. 굉장히 잘 버텨준 부분이 되겠고, 요렇게, 이렇게 좀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그 라인을 깨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10주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며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거래량까지 줄었으니, 이렇다면 이제 좀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네요. 그래서 좀 위로 갈 때는 또 막히는 구간들이 조금 있긴 해요. 이렇게 13,000원 구간이랑 61선 구간, 그리고 대략적으로 11,000원, 요 구간들이 좀 막히는 그런 구간인데, 요런 구간들만 좀 돌파를 잘 해준다면은, 뭐 재택근무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쪽, 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 자체는 뭐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고, 올해 2분기 예상치보다 더잘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원 라인에 또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9,700원대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달에 좀 상승이 급하게 나왔다가 결국엔 좀 지지를 못 해주면서 다 빼버린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월초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죠. 이 9,800원대를 좀 빨리 강하게 넘겨주면서 요 윗골을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9,800원대를 좀 강하게 넘겨서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선 요 위에서 좀 막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단 밑으로 이동평균선을 좀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더 빠지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대로 들어올리게 된다면은 요 윗꼬리도 다시 먹으러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도 제가 그냥 뭐 뇌피셜로 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실제 회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R서포트 조금 지루한 구간이긴 하죠. 지루한 구간입니다. 요 구간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주면서 요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지, 혹은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주고 만원 부근 안착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상승세를 이어가는지, 요거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메타버스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는 그래도 좀 바로 반등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이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상단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위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장전에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이라든가,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런 예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장전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이제 9시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이제 현재가 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1차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단타로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 좀 참고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테마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테마 강도라든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테마주 매매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